지난 2014년 11월 광주시가 출범시킨 자동차 밸리 추진위원회. 자동차 100만 대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민간단체입니다. 지역민들의 호응을 모아 정부와 현대차 그룹을 움직이겠다는 게 광주시의 속내였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언론계, 학계, 종교계 등 저명인사 123명이 추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유치위원회를 갖게 됨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시장으로서 훗날 반드시 오늘을 역사에 기록하겠습니다. 추진위는 지난 2년 동안 어떤 일을 해왔을까?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념 포럼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한다는 목표였습니다. 참석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광주시 공무원과 자동차 100만 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 뿐입니다. 전세버스 3대를 동원해 광주에서 올라온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중앙정부를 설득한다면서도 지역 국회의원 3명을 제외하면 정부 관계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광주 향후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 광주에서 지금 뭐라 서울까지 가갖고 버스 대절을 해갖고 서울에 올라가고. 지난 2년 동안 추진위가 개최한 이 같은 포럼과 세미나는 모두 13차례에 이릅니다. 모두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추진위는 지난 2년 동안 일본 기타 큐슈 지역을 3차례 방문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통해 나쿠 지역을 발전시킨 큐슈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견학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방문단 20명이 3박 4일 동안 기타 큐슈를 방문한 뒤 작성한 A4 5장짜리 보고서입니다. 자동차 산업 현황과 정책, 시사점 등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취재 결과 보고서를 통째로 베껴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산하 그린카 진흥원이 2014년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만든 연구 자료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베꼈습니다. 올해 10월 같은 곳을 방문한 2차 방문단 역시 10쪽짜리 보고서를 냈는데 1차 방문단이 베껴 쓴 보고서를 다시 베껴 썼습니다. 선진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더니 기존의 보고서만 벤치마킹한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학생 80여 명을 큐슈 지역에 견학을 보냈습니다. 고등학생 15명, 대학생 66명이었습니다. 2박 3일 일정 중 2시간 동안 도요타 공장 한 곳을 둘러봤을 뿐 나머지는 단순 관광에 그쳤습니다. 아, 맞아요. 공장 잠깐 둘러본 거라서 100만 대 생산까지 생각이 좀 닿지 않았는지. 자동차 100만 대 사업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보여주기식 행사에만 예산을 써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그 보여주기 위한 사업들로 치중되다 보니까 조직의 그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그 사실 그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진위는 또 광주와 서울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직원 4명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만 3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추진위는 지난 2년 동안 기부금을 포함해 모두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근 추진위는 광주 5개 구별로 시민 공감단을 구성하는 등 조직 확대에 나서 그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는 시대로 시의를 하고 시가 하기 어려운 일, 아까 시민적 호응을 일으키는 일은 우리가 하고 그런 것이죠. 시민들은 국책사업 추진이 무슨 스포츠 경기 유치처럼 붐조성이 필요하냐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아는 사람 몇 명 해가지고 포럼 만들고 뭐 이렇게 공청회 같은 거 해가지고 나름 해서 그렇게 해서 막 그 돈을 써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시민들이 얼마나 납득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호응이 되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자동차 붐조성을 위한다며 10억 원의 혈세를 펑펑 쓴 자동차 밸리 추진위원회. 정작 자동차 100만 대 조성 사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KBC 천정인입니다.